비온 뒤에 풀이 더 싱싱하네요. 아, 풀을 열심히 뜯어 먹는데 저기는 지금 해가 지고 뻘겋게 노을이 지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비가 온 뒤에 이제 나와서는 이렇게 풀을 뜯고 있네. 풀이 싱싱하죠. 저쪽에서도 풀 뜯고 있어요. 저쪽에서도 염소가 풀 뜯고. 아이고, 뿔로 싸움을 하네요. 이게 오른쪽 빨간 엉덩이가 순놈이고 이건 암놈인데. 염소 싸움도 참 볼만해요. 저 뿔로 대어서 서로 겨루는 거예요. 아, 저놈이 내가 지나가면은 쥐뿔 가지고 나하고 싸우자고 그래요. 염소가 뿔 가지고 서로. 풀이 맛있나 봐요. 염소가 풀 뜯어 먹는 소리가 나죠. 아이, 맛있어. 맛있게 잘 먹네요, 염소가. 저쪽 도로 밑이 이제 차들이 내려가네. 이렇게. 올해는 너무 더워서 음식을 못 할 정도예요. 너무 뜨거워서. 근데 미리 이제 음식을 해놓은 거. 냉동실에 약밥이라든지 무슨 떡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다 해서 전도 산적을 깨서 밀가루만 묻혀서 한 켠 냉장고에다 딱 얼려놨다가 해동하니까 아주 이번엔 덜 고생을 했어요. 조금만 우리 먹을 것만 하고 자식들이 이번에 안 와서 산기도 가는 중이에요. 이제 이번에 고구마 밭이 가물었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고구마 밭이 좋아졌네요. 요때 이제 유기질 비료를 한 주먹씩 주우면은 알갱이가 굵어지죠. 깨를 베고 나니까 깨뵌 자리에가 이렇게 호박이 뒹굴어요. 호박이 엄청 많아요, 지금. 깨 베고 난 사이에서 호박이 여기저기, 여봐요. 아주 흔해 빠졌죠. 깨뱀 자리에서 호박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이제 염소 사료로 주는 거예요, 이런 건.